6학년은 공부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년입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른 코치님들이 칭찬을 하셨고 또 요즘은 문제 푸는 것을 즐길 만큼 민지 선수를 칭찬합니다. 민지는 탐구 영역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5학년에 시험을 치르면 5등급, 6등급을 왔다 갔다 하던 성적이 6학년 6월에는 4등급이 나오고 지금은 2등급에 도달했습니다. 와, 박수 박수. 또 다른 선수들이 문제 푸는 것에 질려하는데도 꾸준히 문제를 풀어 최근 20일 동안 총 50회 정도의 문제를 푸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민지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인내력과 체력은 달리기를 통해 다져왔었습니다. 6학년은 일과를 마치면 오후에 마을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달리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도중에 멈추거나 꾀병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달리기가 끝나면 다리와 발목을 간단히 푸는 등 정리하는 모양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참 열심히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지는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레드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도움보다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전에는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을 먼저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상담하던 내내 제 가슴은 먹먹했지만 또 일어나려는 민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는 모습이 이제 막 껍질을 까고 나오려는 병아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지가 잘 찾아냅니다. 코치님들입니다. 코칭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보면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선수는 민지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규칙도 잘 지키려고 하고 코치님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 눈빛을 잘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렇듯 공손한 예절을 가지고 있는 민지는 코치님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